벤치프레스 파이프 첫 번째로 근성형 힘방향을 알아볼 텐데 가슴은 하나입니다. 위를 쓰려고 해도 아래가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공통된 힘의 방향을 찾아보면 저 빨간색 화살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제가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. 이 지렛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저 초록색깔로 그려놨는데 쪽 고정점만 잘 고정해두면은 가슴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고정점을 어떻게 고정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인을 사용하죠. 무게가 팔꿈치 끝에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슴이 무게를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. 이제 벤치 자세 머리 위에서 바라본 걸 그려와 봤는데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런 식으로 후인으로 고정점을 잡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. 결국은 팔이 움직일 때 가슴과 날개뼈, 쇄골 이런 친구들이 딱 받침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뜻. 가슴이 이용이 돼서 팔이 움직이는 동안 갈비, 쇄골, 날개뼈들은 조금 더 단단하게 있어줘야지 가슴이 충분히 쓸수 있다. 이 말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작용 반작용 법칙을 쓰면은 모든 작용에는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죠. 벤치프레스 할때 바벨을 밀어내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 들어갈 거예요. 거스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고정점으로 한다 이거. 바벨을 앞으로 밀어내면은 견관절 쪽에서 어깨, 날개뼈 쪽에서 뒤로 눌리는 힘이 들어갈 겁니다. 그힘 때문에 날개뼈가 흉곽에서 벗어나려고 할 그거를 근육이 잡아줘야겠죠. 그래야 관절들이 안정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? 날개뼈 결합체가 팔이 움직이는 동안 보다 단단하게 받치고 있으면 됩니다. 팔을 뭐 사선이든 뭐 45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팔이 움직이는 동안 보다, 팔보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만 주고 있으면 돼요, 날개뼈가. 이게 뭐 중립이든 후인이든 후인하든 파워리프팅 다 상관없고 팔보다만 더 단단히 잘 받쳐주고만 있으면 됩니다. 이건 자세에 의해 근육이 쓰임으로 처리가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리는 벤치를 하는 동안 그림으로 넣어놨듯이 반작용 힘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계속해서. 스쿼트 할때 발을 계속 디뎌 넣는 것처럼 그런 힘이 계속 필요하다 이겁니다.